안녕하세요. 화학공학과 박사과정 서유민입니다. 제 연구 주제 소개에 앞서 제가 대학원을 성균관대학교로 옮기면서 느꼈던 가장 큰 장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장학금 시스템입니다. 대학원 과정 중, 그리고 대학원 생활 동안 제가 이제 게재를 했던 논문 실적이 좋으면 인센티브를 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실적이 쌓이면서 장학금 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제도가 성균관대학교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장학금을 받을 수 있었고, 감사함을 표하면서 제가 박사과정 동안 했던 연구 주제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스피노달 분해 유도 상분리 과정 중에 상위 확산을 제어하는 멀티레이어 나노에멀전 필름을 개발하였습니다. 제목이 일단 어렵지만 뒤에서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상은 제가 했던 연구 주제에 따라서 세 가지 챕터를 여섯 개의 영상으로 나눠서 업로드 할 예정입니다. 먼저 첫 번째 챕터에서는 제가 나노에멀전으로 멀티레이어 필름을 개발하게 된 그런 이유와, 그리고 이 나노에멀전 필름의 상분리가 유도되는 현상을 보여드리고, 챕터 2에서는 그 현상을 제가 실험을 하면서 제 예상과는 다른 그런 역거동이 나와서 제가 그거를 서울대 시뮬레이션 팀과 함께 그 특이적 역거동을 해석하는 시뮬레이션을 진행했던 그 연구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나노에멀전 필름으로 좀더 산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연구를 진행을 했는데, 나노에멀전 필름을 인시추로 열경화성 접착 필름으로 응용하는 연구에 대해서 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했던 연구의 가장 큰 바운더리는 상분리 현상이라는 큰 바운더리가 있습니다. 상분리 현상이란 가장 기초적인 물리화학적 현상으로 모든 물질의 응집 현상을 규명함으로써 저희가 세포가 탄생했던 그 기원에 대해서도 설명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심지어는 우주가 이제 빅뱅 현상에 의해서 팽창하게 되면서 그 안에서 그 여러 가지 가스들이 이제 응집되면서 행성과 운석으로 탄생하게 됐다는 그런 우주의 기원 또한 설명할 수 있는 현상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모든 물질의 응집 현상을 규명할 수 있는 이 상분리 현상에 대해서 저는 매력을 느꼈고, 이 상분리 현상을 또한 연성 소재에 응용하여 다양한 기능을 부여된 그런 연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연성 소재에서의 상분리 현상이란 한 가지 상에서 두 가지 상으로 분리가 되는 현상인데, 연성 소재 물질의 특성에 따라서 온도에 의해 온도가 낮아지면은 두 가지 상으로 분리가 되는 UCST가 있고, 온도가 높아지면 두 가지 상으로 분리가 되는 LCST가 있습니다. 상분리 현상에 응용이 되는 그 연성 소재 물질로는 고분자 블렌드, 그리고 블라코 폴리머 등이 있으며, 이 소재를 가지고 필름 혹은 3차원 구조체에 기능성을 부여하는 많은 연구들이 진행 중입니다. 따라서 저는 원하는 기능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상 구조 변화에 대한 명확한 연구가
공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상불리는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지면서 일어나게 되는데, 이는 두 가지 상의 온도에 따른 프리에너지 곡선을 그렸을 때, 이제 미분을 두번 하게 되면, 이제 이런 포인트, 0이 되는 포인트가 있는데, 이 포인트를 기준으로 0보다 클 때의 핵성장, 그리고 0보다 작을 때의 스피노달 분해, 이렇게 두 가지로 일어나게 됩니다. 핵성장은 프리에너지가 0보다 크기 때문에 이제 작은 플럭추에이션이 있었을 때 이제 안정한 상태로 유지가 되고 되게 큰 에너지 장벽을 넘을 수 있는 큰 플럭추에이션을 가했을 때에 비로소 이제 상분리가 진행이 됩니다. 이와 반대로 스피노델 분해는 0보다 작은 음수이기 때문에 작은 플럭추에이션에서도 이제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제 큰 에너지를 가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스피노달 분해에 초점을 맞춰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스피노달 분해는 벌크 시스템에서 이런 식으로 바이 컨티뉴스한 구조로 일어나게 됩니다. 상분리 과정에서 스피노달 분해를 유도를 하여 이제 기능을 부여하는 많은 연구들이 진행 중인데 그 중에 세 가지를 소개를 해드리면 메탈 옥사이드의 정밀한 튜닝이 가능하고 메탈 알로이의 상분리를 유도를 하여서 이제 하드닝 또는 스트렝스닝을 더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카본 파이버 메조 플러스 구조체를 제조할 수 있어서 이제 하이 매스 로딩이 가능한 캐패시터에 응용이 되기도 합니다.